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 핫스퍼 팀은 거의 와해되었습니다. 선수 11명이 모여 억지로 경기를 하는 것뿐 결코 원팀이 아니었죠. 경기에서는 무기력하게 패배했고 자연스럽게 팀은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중위권인 8위로 리그를 마치면서 팀은 뿔뿔이 흩어졌고 스트라이커였던 해리케인마저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새 시즌이 시작되면서 토트넘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었죠. 중위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리자 토트넘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수 11명이 하나로 똘똘 뭉쳐 승리해 나갔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공격하는 투지력을 보여줬습니다. 리그 초반엔 EPL 1위를 질주하는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이런 변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지난 시즌보다 상황이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데 아니 해리케인의 공백이 더욱 크게만 느껴졌는데 토트넘은 비로소 원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이유를 꼽고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손흥민에게 주장 완장을 준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아시아 선수에게 캡틴 역할을 준다는 건 유럽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물론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도 거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확신이 있었고 밀어붙였습니다. 주장 선임 이후 손흥민은 이 거대한 클럽의 주장을 맡게 돼 영광이다. 큰 놀라움이고 매우 자랑스러운 순간이다라며 나는 이미 모든 선수가 경기장 안팎에서 주장인 것처럼 느껴야 한다. 새로운 시즌이고 새로운 시작이다. 이 셔츠의 완장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약속대로 손흥민이 주장을 맡은 이후 토트넘은 깜짝 놀랄 팀으로 변신해갔습니다. 팀원을 먼저 챙기는 리더십, 솔선수범의 리더십으로 팀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장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자신감도 되살아났습니다. 공격적이고 익사이팅한 흥미진진한 축구를 팬들에게 연일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도 최고의 모습을 보이며 팀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4골 8도움으로 득점과 도움 모두 팀 내 1위를 달리고 있죠. 토트넘이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임한 것이 올 시즌 가장 잘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BBC의 축구 전문가 가레스 크룽 역시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을 주장으로 만드는 결단을 내렸다. 손흥민에게 주장 완장을 준 것이 올 시즌 최고의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손흥민의 주장 선임은 손흥민이 토트넘의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는 느낌도 받는다. 그는 완벽한 팀의 일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벌리전에서 4시즌 연속 해트트릭을 달성했을 때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 승점 3점을 가져온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의 기록보단 팀의 승리가 더 기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력은 물론 주장으로서의 리더십까지 돋보인 답변이었습니다. 이처럼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팀원들을 높이는 손흥민을 토트넘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만합니다. 그의 인성은 지난 에스턴 빌라전 이후에도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팬들에게 인사를 하던 중 그라운드 위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원정팀 경기장이었음에도 깨끗하게 치우는 모습에 현지 팬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뒤늦게 외신을 타고 퍼지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팬들은 SNS를 통해 손흥민은 미워할 수 없는 남자. 프리미어리그는 손흥민을 품을 자격이 없다. 축구계에서 손흥민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손흥민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사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 해설위원 게리 네빌은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최고의 경기력을 갖췄는데 겸손하기까지 하다. 전 세계 모든 팀이 데려가고 싶어 할 만한 선수라며 그의 리더십을 칭찬했습니다. 팀의 리더로서 또한 대한민국 주장으로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긍심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 리더십과 실력으로도 최전성기에 접어든 그가 월드클래스를 넘어
레전드 오브 레전드로 자리매김하기를 힘차게 응원합니다.